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마도 성악살롱 합창 리뷰. 오늘은 서울시 합창단 제166회 정기연주회 시그널 시리즈죠. 그래서 오르간과 함께하는 합창음악이라는 제목의 음악회를 롯데콘서트홀로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아마도 성악살롱에서 제공하는 합창 리뷰 두 번째 시간이고요. 2023년 10월 24일 오늘 오후 7시 30분에 음악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시 합창단은 보통 이제 서울시 합창단의 홈그라운드 그 세종문화회관이죠. 근데 거기에서 좀 나와서 특별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오르간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롯데콘서트홀에 그래서 오르간과 함께하는 음악으로 서울시 합창단의 사운드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골랐는지 이렇게 보니까 1부는 그 오르간이 위주로 된 서양 음악들, 예전의 음악들인데 루이 비에른이라는 작곡가가 작곡을 한 장엄미사 작품 번호 16번 중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곡이죠. 이게 이제 1901년에 초연이 됐다고 해요. 네, 이제 그 노래를 듣겠는데 이 루이 비에른이라는 분이 서울시 합창단에서 안내해 준 바에 의하면 시각장애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이 앞에서 보지를 못하고 글로 쓰지 못하고 한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작곡했던 이미지적인 그런 환상,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잘 들어볼 수 있는 곡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곡은 모리스 듀리플레라는 분이 작곡한 작품 번호 9번 레퀴엠입니다. 롯데홀의 사운드가 서울시 합창단 그리고 오르가니스트 정경희님의 그런 연주로 어떻게 펼쳐질지 잘 보고 와서 여러분들께 이따가 리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그래서 롯데콘서트홀 들어왔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예약해가지고 2층 정중앙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홀의 전경, 이따가 저 무대에서 벌어질 아름다운 콘서트 잘 듣고 여러분들께 후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아마도 성악살롱 다미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날짜로 2023년 10월 24일 저녁 7시 30분,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 합창단의 제166회 정기연주회 시그널 시리즈죠. 그래서 오르간과 함께하는 합창음악 롯데콘서트홀에 다녀왔습니다. 1부는 기존 그 서양 작곡가들의 오르간과 함께하는 대부분 종교음악 쪽인데 오르간이 중심이 돼서 합창과 어우러지는 그런 음악들 소개해서 훌륭하게 연주해주는 시간으로 구성이 됐고, 2부는 다섯 분의 우리 작곡가 분들의 창작가곡 위촉해서 세 곡을 받아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무대로 두 스테이지, 그러니까 1부와 2부 인터미션을 중간에 끼고 한 스테이지로 음악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1부에서는 그 우리 오르가니스트 정경희님이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곡이 루이 비에른이라는 시각장애자이셨죠? 소개해드린 대로 1901년에 초연이 됐다는 작품 번호 16번 장엄미사 미사 솔렌네스 이렇게 되겠죠? 중에 키리에 레이손 첫 곡을 들려드렸는데, 오르간이 낼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 다음에 장대한 그런 소리로 오픈을 해서 합창도 다 피아노에서 포르티시모까지 다 끌어내는 어떤 그런 약간 몸풀이한다? 이렇게 좀 몸 서로 좀 몸을 좀 푼다?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운드의 큰 사운드에 어떤 어쿠스틱이 어울리는지 그 극장의 어떤 울림이나 이런 것들을 튜닝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도 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심한 불협화음이나 이런 그게 없는 곡들이어서 듣기에 우리가 충분히 아 이전부터 아 종교곡 들어가는 곡들 이런 곡들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훌륭히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톤 온이 돼서 굉장히 그 다음 곡으로 이어지는데 그 기본이 되었던 충분히 뒷받침이 되었던 그런 좋은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모리스 듀리플레의 레퀴엠 작품 번호 9번 1947년 11월 2일에 첫 번째 버전이 완성이 되고 그 뒤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이제 저도 이 곡을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지는 도입을 지나서 어떤 그 합창의 레가토와 그다음에 오르간의 레가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대비가 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굉장히 견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 그 굉장히 특이했던 점이 그레고리안 성가를 레퀴엠의 양식에 접합을 해서 화음을 넣어가지고 그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돼서 그 안에서 뒤섞여 있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레고리안 성가를 미사곡이나 현대음악 형식에 이렇게 처음으로 주입을 해서 작곡이 되었던 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가지 우리가 고대에 이어온 유산인 그레고리안 성가지만 근래의 어떤 불협이나 아니면 그 박자의 굉장히 심한 불규칙성들이 두드러지는 그런 현대음악적인 요소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특히 화음에서는 굉장히 이게 뭐 레퀴엠이라는 어떤 그런 주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그 레퀴엠 뭐 진운곡 인생, 삶, 종교 이런 거를 인간 뭐 이런 걸 논의하는 어떤 그런 관념적인 내용이 추상적으로 그려졌을 때 어떻게 피어오르고 하는지를 관념적인 내용을 좀 그림처럼 보여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꽃봉오리가 피어오르고 이렇게 색깔 네 그리고 이어서 또 음악적으로는 박자가 3박, 4박, 5박, 7박 제가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7박, 2박 막 이렇게 굉장히 뒤섞여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레고리안 성가라는 게 그 당시에 그레고리안 성가를 단선율이나 뭐 이렇게 불렀겠지만 이렇게 말하던 어떤 구어체적인 그런 느낌을 선율로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정해진 박자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음악적으로 표현이 되고 수치로 기록이 되다 보면 막 이렇게 2박 3박 이렇게 변박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 그 불협과 그 굉장히 불규칙한 박자들을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보였겠다 뭐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하면서 음악을 접하면서 들렸겠다 생각이 됐었는데 굉장히 그 정교하게 잘 짚어내고 그리고 과하지 않게 튀어나지 않게 또 틀리지 않을 정도로 집중을 잘 해주는 덕분에 지휘자, 오르간, 그다음에 합창 모든 파트가 굉장히 아름답게 들었습니다. 그런 어떤 불규칙성들이 하나로 잘 어우러져서 잘 굴러갔을 때 부가적으로 또다시 느껴지는 배음과 더불어 이렇게 하나의 꽃봉오리가 확 피어오르는 듯한 그런 느낌이 굉장히 회화적인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곡에선가 그 아카펠라로 이렇게 쭉 합창만 딱 드러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아 너무 멋있다 눈물이 살짝 날 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환상적인 분위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르간이라는 그 굉장히 그 장엄한 그리고 악기 하나지만 그 전체 공간 전체를 통제하고 그 다음에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악기의 컨트롤 우리 그 오르가니스트 정경님의 컨트롤 그리고 굉장히 이질적인 어쿠스틱이지만 그래도 오르간에 대항하는 어쿠스틱을 확성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육성 자체로 풍부한 벨칸트 소리로 통해 같이 어우러지게끔 소리를 내준 우리 서울시 합창단의 기존 어쿠스틱
그리고 그 롯데홀이라는 그 공간적인 특징에 잘 맞도록 그 블렌딩을 훌륭하게 이루어내고 그 불규칙한 박자와 화음을 잘 통제해낸 우리 그 지휘자 박종원 선생님, 단장님 그 능력치가 굉장히 잘 이끌어져 나와서 일부는 제가 전혀 모르는 음악들이었고 사실은 오르간도 사실 제가 잘 모르는 악기인데 여러모로 굉장히 크게 만족을 하고 정말 좋은 음악회 하나 감상했다. 그 다음에 좋은 레퍼토리 하나 들었다. 머릿속에 입력을 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1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로 들어가서는 앞으로 총 5분의 그 한국 작곡가님들의 신작가 곡들 그리고 특히 이제 합창곡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합창곡들이 나올지 그리고 이 중에 내가 한번 나중에 어느 합창단에서든지 혹시 불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곡들이 어떤 게 있었으면 좋을지 혹은 제가 이런 곡들을 부르게 된다면 어떤 느낌으로 할지 그런 준비를 가지고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봄날, 임지선님의 봄날 피아노 반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점차 진행이 북유럽풍의 감성들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아련하고 아지랭이가 피어오르고 뭐 이런 그러나 조금 이제 여전히 따뜻하기보다는 좀 차가운 기운이 남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듣다가 나중에는 이제 봄에 어떤 벅차오름이 있죠. 그런 벅차오름의 큰 볼륨으로 마무리를 짓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곡 민경아님의 오래가지 않으리 뭐 유한한 생을 표현하신 곡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들으면서 이 곡은 피아노와 첼로 같이 합창과 반주가 어우러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유한한 삶을 표현해서 그러는지 삶의 여정이 그렇게 막 온전하진 않다. 그래서 막 연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느껴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삶이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결은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한계성들 그런 것들이 음악으로 잘 표현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가 또 테너잖아요. 그래서 테너 파트를 굉장히 유심히 들어봤는데 부분 테너가 차고 나오는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되고 솔리드한 톤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음정들도 잘 소화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곡 얄리얄리 얄라셩 전경수님 아픈 기억들 뭐 아이들이 같이 서울시 소년소녀 합창단 네 같이 나와서 협연을 해주었고 피아노와 그 다음에 소프라노 솔로로 구성된 곡이었는데 이 곡은 뭐 아이들의 목소리도 너무 깔끔하고 좋았고요. 솔로도 적시에 잘 편성이 되어 있는 그런 곡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음이죠. 얄리얄리 얄라셩 그리고 전통적인 음악과 그 다음에 서양적인 음계들이 잘 버무려져서 저도 한번 불러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 네 번째 곡은 강종희님의 비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연속성 그래서 피아노와 해금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해금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톤과 우리 서양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톤이 어떻게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뭐 그거를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우회하지 않고 톤 대 톤을 정면으로 이렇게 딱 붙여주는 그런 정면 돌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느낌이라 그리고 그 표제에서 주는 어떤 비의 느낌이 그런 해금에서 오는 어떤 그런 아련함을 통해서 많이 발현이 됐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 환희 이영조님 아리랑의 슬픔 뭐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있었어요. 그 피아노 반주로 진행이 됐었는데 아리랑 반주를 이렇게 쭉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만 통속적인 아리랑의 어떤 음계 를 벗어난 또 독특한 음계도 구사해졌고 굉장히 풍부해진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아리랑이 또 아리랑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우리 아리랑과 같은 그런 전통 선율이 더 많은 베리에이션과 더 집중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이 너무 좋은 현상이다. 좀 더 많은 베리에이션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파트가 이렇게 따로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쫙 깔아가지고 부르는 그 부분을 들으면서 왠지 우리 작곡가님이 같이
이 부분을 작곡하시면서 아 노래를 부르고 작곡 같이 노래를 부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2부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 곡 모두 너무 훌륭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아련한 그런 감성을 자아내는 좋은 곡들이었고요. 그 중에 굳이 꼽자면 얄리얄리얄라형 그 다음에 환희 우리 아무래도 전통적인 음계가 많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 익숙한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이 노래를 불러보고 경험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앵콜곡으로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르간이랑 같이 해서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런 박자가 오르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그 템포대로 끌고 가야 하는 굉장히 경쾌한 어떤 그런 느낌의 박자감이 있는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끝으로 연주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정말 이색적이었지만 그래도 한 가지 그 굉장히 풍부한 정서적인 큰 공감대를 얻은 그런 음악회를 특히 오르간 중심으로 된 어떤 그런 합창의 묘미 그리고 서울시 합창단이 세종문화회관에 따라서 롯데콘서트홀에서 또 다른 어쿠스틱을 통해 자기들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멋있게 훌륭하게 잘 감상을 했고 2부에서는 다섯 작곡가님들의 신작 합창곡 잘 경험해보면서 어딘가에서 또 이렇게 초연이 됐으니까 다른 합창단, 다른 그룹을 통해 또 여러 음악을 좋아하시는 우리 다른 동호인들 합창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뿌듯함을 안고 감상을 마쳤습니다. 10월 2024년 10월 두 번째 저희 아마도 합창 리뷰 서울시 합창단의 166회 정기연주의 시그널 오르간과 함께하는 합창음악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아마도 합창 리뷰 다음번 공연 12월 공연으로 여러분께 감상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